You're welcome. 자, GBTV의 두 번째 PPL이 들어왔습니다. 장재야 인사 한번 해줘. 요즘 그 옹이 형 제가 여기 등이 없고 요즘 인기 상품 노리고 있는 디비 강호재라고 합니다. 뭐 말만 해주세요. 뭐 좋아하세요? 파스타? 알리오 뭐지? 아니 맞죠? 저 혹시 방송 보셨어요? 저 계란밥 마스터잉? 2대1로 해가지고 올드가이랑 영가이 해가지고 올드가이랑 여기 사실 너랑 나랑 그게 차이도 많이 안 나지 않니? 올드가이 원래요 안녕하세요. 심사위원을 맡게 된 김현호라고 합니다. 오늘 심사 기준은 딱 한 가지, 정확히 맛으로만 승부하게. 맛? 어우 좋다. 안녕하세요. 심사위원을 맡게 된 박경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맛도 중요한데 그 있잖아요, 이쁜 거. 이쁘면 다 맛있다고. 플레이팅. 그거 정확히 잘 알아요. 그거를 보겠습니다, 저는. 네, 오늘 심사를 맡은 조상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맛, 플레이팅, 뭐 정성, 뭐 하나 빠진 않고 다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뭐 저희는 입사 동기, 네, 입사 동기. 거의 뭐 그 8년, 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해온 뭐 듀오죠, 뭐. 네. 저희는 그러면 네, 별로 안 팀명 오랄 거야, 팀명. 입동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 프로미 박찬입니다. 뭐 인사를 먼저 해야지. 뭘 그래.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TV 프로미 박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V 프로미 정준환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인사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 음식을 사실 잘 못하지만 노력을 또 심사위원분들께서 또 가상히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 손 맛으로 뭐 보겠습니다. 확실히 뭐 잘생긴 사람들만 딱 해가지고 딱 한, 아니 우리도 좀 해줘요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잘생긴 사람들만 딱 뭐 아이폰 느낌으로 해가지고 딱 그거만 하고 위에서 이런 그런 느낌으로 진짜 나 저는 미역국 하겠습니다. 니네 미역국 한다고요? 왜? 그러면 아니야, 니네 미역국 하고요. 저희는 그거 소고기 먹고 가겠습니다. 그 반찬 뭐 있죠? 감자채 볶음 하겠습니다. 일단 미역 우리 재료를. 자, 재료를 일단 감자를 가져가야 될 거고, 소고기 국물이면 물을 가져가야 될 거고. 아, 참결. 아, 우리 그거 없나? 그거.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근데 예쁘네, 되게. 멋이 이쁘게 한 거. 색감이 좋아, 색감이. 아, 색감 좋고.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 이게 예쁜데 이 색이?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나이스다. 잘 못 씻고 있어.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아니 야, 우리 일단 그건 없잖아. 시간 제한도 없잖아. 없죠. 야야, 칼 조심해. 칼 조심해. 야, 칼 조심해. 와, 칼 진짜 이쁘다. 아, 좀 칼도 이렇게. 야야, 손 조심해. 굉장히 말랐을 것 같아. 네 손은 너의 손만이 아니야. 어때, 칼질 잘 들어? 칼 좋다 이거. 칼이 잘 든다 진짜. 아, 근데 고기도 좋고 오늘 잘 써네 근데. 뭐 이런 건. 그 웬만하면 그 기름은 좀 제거해 주겠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기름은 살짝. 다른 걸로 하니까. 야, 칼질한 거 보고 얘기한다 이거. 색종이 잡니? 색종이 잡니? 색종. 혹시 이런 거 되나요? 혹시 뭐 이런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구만. 혹시. 아니. 아, 기계를 옆에다 넣어줘. 잘못이. 잘못 들어왔어. 여기 넣어서 질려고 했는데 기계를 왜 넣어주면 어떡해. 기계를 잘못 들어왔다 이제. 이제 전화를 해야 돼요. 네, 저 수시 없죠.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티타늄이네. 엄마 이거 지금 나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말 지금 정확히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알지? 엄마 자고 있었어? 미역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미역국 솔직히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지금 미시. 아니 우리가 지금 찬스를 썼거든. 누가 시키게 참기름에 볶고. 첫 번째 미역을 불려. 불려. 그리고 물로 불리고 조물락 씻어서. 두 번째 소고기는 이제 잘게 썰어가지고.
써, 다 썰었어. 지금 썰어서 넣어놨는데 속이 볶아야 된다는데. 어, 볶아야 돼. 뭐가 들어가냐면 참기름. 저 참기름요. 미역을 두 배를 넣어야지. 미역을 두 배를 넣어야지. 어, 그래, 그래서 빨리 좀 말을 해줘. 이게 감자가 어떻게 들어가지? 물을 어. 어, 무운 동안에 끝? 아, 오케이, 알겠어. 아, 소고기. 어, 오케이, 끝. 오케이. 아, 목소리 안 좋아할까? 어때, 나 쉬워. 어, 쉽네. 어. 일단... 무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물을 네모나게 해가지고. 어, 물을. 물을. 어. 이거 운동하지만 또 쉬워. 아, 오케이, 알겠어. 아, 소고기. 오케이. 얘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더, 결국에 맛있을 것 같아. 에이, 우리가 더 맛있다. 이게 낫다, 내가. 아, 향이 나네. 참기름 고소한 향. 고소한 향이 나네. 뭐, 야, 지금 그냥 사시미로 먹어도 돼. 진짜로. 육사시미? 육사시미로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지금 가능해. 육사시미. 육사시미 가능한. 아, 이제 냄새가. 이거 간장 한 스푼 넣어야 돼? 지금?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네, 좋다. 물을 먹어야 돼요. 어. 차가운 물로 하면은 빨리. 아, 역시 영훈이 형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구만. 누가한테 전화? 아, 이거 보시면 어떡해요? 이거 프라이팬이야. 아니, 빨리, 아니, 상관은 반칙이에요. 프라이팬에. 찬이야, 누가한테 전화 한 거예요? 아,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마스크 씌우면 안 돼요, 얘네. 아, 내가 보시면 안 돼요. 왜 보면 안 돼? 이게 요건이 있어. 아니, 전화만 할 수 있어. 전화만 할 수 있다고? 알았어, 그럼 전화할게. 진짜. 중간으로서 혹시 뭐 할 줄 아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지금 하고 있잖아. 무슨 놀이하는 거예요? 약간 그 오늘 컨텐츠의 미스 캐스팅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저랑 정준원을 여기다 넣은 거를 그 TV에서 그 미스 캐스팅이 아니었나. 원래 우리 엄마 미역 많이 넣는단 말이야. 아, 네. 엄마가 너무 세서 그런가? 저 원래 미역 많이 넣는 거 좋아하고.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해봐요. 엄마 전화 한번 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엄마가 소고기 그 소고기 묵국 끓이는 거를 하고 있거든? 그거 레시피 좀 알려줘. 좀 알려줘. 무하고 어. 소고기를 살짝 볶은 다음에 참기름에 볶은 다음에 물 부어가지고 끓이면 간만 맞추면 돼. 그래. 어머님 그 끝이에요? 찬이 형. 어머님 그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간장 넣지 말고 소금으로 가네. 깔끔해. 아, 소금 들어가나? 그리고 또 들어가. 소금 들어가나요? 야야야 소금 있잖아. 소금 아니야. 미역국에 소금 누가 넣어요? 멸치액젓 있어요? 멸치액젓 넣어야 돼. 멸치액젓. 그럼 감칠맛이나. 경고 한번 주세요. 아. 경고 한번 주세요. 무하고 같이 볶으면은 국물이 좀 탁해져.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니 미역국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미역국. 야, 그 좀 레시피 좀 알려줘. 처음부터 좀 알려줘. 볶은 상태에 데려다가 라면 스프니까? 미역국에 소금 누가 넣어요? 소금을 왜 이렇게 많이 넣는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팍 하세요, 팍! 아, 소금 넣는 거 보니까 이겼네. 아, 이겼어, 이겼어. 근데 붕어 밥 주니? 아, 야, 붕어 이렇게 밥 주니? 얘 이제 나 다 먹어. 진짜 다 먹어. 어, 좋다. 현웅 말 좋았다.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도 돼요? 나 오늘 만들. 아, 그래서 누가 아, 잠깐 아, 먹을게. 뭐. 색깔 왜 이래? 색깔.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걸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 진짜. 어우, 야. 고소하다. 참기름만 제가 한 번만 넣어줄게요. 그래, 참기름 너무 많았다니까. 제가 한 번만 넣어볼게요. 어, 나 이거 진짜 허당이가 그래, 색깔 좋아요, 지금. 지금 색깔이 아, 나 맛있는데? 아, 나 진짜 맛있는데, 이거? 위에 이제 잔여물들을 좀. 나 엄마가 생각했잖아. 후추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아니, 넣어보세요. 원래 근데 원래 그거 꿀 때 후추 넣었어요. 저기 괜찮 척해, 괜찮 척하라고. 괜찮 척해. 괜찮네. 지금 올려고 하고 있잖니. 저도 짠 거 좋아합니다. 짠 거 좋아해요. 네, 시원시원하게. 말아, 너무 말아. 너무 말아, 너무 말아. 내가. 많이 먹어, 너무 말아. 좋습니다. 근데 여기 색깔이 왜 묵국은 원래 약간 투명한 색깔. 편견, 편견. 그거는 편견이야. 쟤네 봐, 쟤네 미역국도 노란색이잖아. 편견. 나중에 평가할게요. 아, 좋아요, 맞아요. 아까 봤는데. 뭔가 하나. 아까 봤는데. 뭔가 하나가 아쉬워. 아, 이어폰 하나 끼는 데 수준을 느낄 수는 형! 이어폰 하나 끼는 데 수준을 느낄 수는 감동네. 여기도 하나 있어 임마. 우리 정성은 뭐 프랑스에서 요리 학교 손은 눈보다 빠르다. 감동받았네. 녹음도 했어가지고 감동받았어. 계란말이 형이 그럼 계란말이 무조건 양파 들어가? 그 이런 거 다 가르쳐도 아무것도 모르시네. 영혼자 당근 들어가야지. 당근이 눈에 얼마나 좋은데요? 계란말이 양파만 넣어도 아주 맛있어요. 나 당근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아니 미역국 하나 끓이는데 숟가락 몇 개 쓰고 수저를 몇 개 쓰고 프랑스에서 요리 학교 졸업하고 오는 일 같지. 좋아, 저도 담아. 감동받았네. 이 후라이팬에 계란말이 하면 그 이게 야, 기름이 잘 풀리네, 냄비에. 그죠? 아, 아직 안 좀 달궈져. 우리 빨리 해. 역국을 국물이 없어. 달궈져. 조금만 기다리면 달궈졌어. 빨리 일단 아니, 아직 안 달궈졌어. 형 어떻게 한 줄 알아? 알지. 후추 했어? 했지. 조금만 다 했지. 근데 계란을 원래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에요. 말기 굉장히 힘들죠. 모양이 자꾸가 두꺼우니까 얇게 해야 되는데. 5성급 호텔 가면은 아침 조식으로 그거 주잖아요. 그 스크램블. 아, 그거 오믈렛. 오믈렛. 그 느낌으로 해드릴게요. 아니, 여기는 계란을 세 번 말면 끝나겠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오믈렛이에요. 계란 말이 가게. 아니, 안에 안 익어요, 그러시면. 형, 요새 겉바속촉 먹으신다. 아마 나도 계란 좀 말고. 와, 이거 뭐. 막 소금으로 탁! 지금 훨씬 이뻐진다? 예. 오케이. 주아야, 지금이 어딨냐? 주아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해보셨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 진원이 형 칼질 좋다. 계란 부침에 들어있는데? 오. 오. 아, 소리 좋아. 칼질 잘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형이 언제까지 감자 먹어 지금 그래? 예술이야, 예술. 예. 형 감자를 요리에 혼을 담아 있는데 지금 혼을 담고 있는데. 한 번 더 해줘. 위에 근데 뻥 하나 주고 원래 손톱 안 해도 양손만 더. 원래 한국에 그냥 다 볶아버려. 탔네. 아니 탄 거 안 불어 아니죠. 까만데요. 탄 게 아니죠. 불 끄세요, 불 끄세요, 불 끄세요 이제. 계란말이 케첩이 더 맛있는 거. 오뚜기. 오뚜기. 하트 해주세요, 하트.
애사심. 애사심 장난 아니네. 애사심. 시작합니다. 저 이 와중에 그 대출 이자가 빠져나갔다는 문자가 이렇게 왔네요. 네. 이거 찍어주세요. 저 이거 찍어. 준원아, 옷에다 뿌리지 말고. 옷에다. 아. 빨리 했어요. 이 플레이팅 4. 아,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배고프네요 우리가. 진짜 색감은 좋아요. 아, 그쵸? 나이스. 아, 색감은 좋아. 색감은 괜찮아. 색감은 4. 오오. 냄새가 진짜. 냄새 뭐. 오. 초조하다. 짠나다. 짠데 가슴에 지수하나로 꽂힌다. 신라면 벌레기 좀 남았다. 저기 지금 정신이 좀 팔렸을 거야. 잽싸게 가족. 스쿨점. 이 정도의 극성 없어. 괜찮다. 야, 우리 팀이 이렇게 신나서 있었지. 야, 이겼네요. 아, 야, 근데 이거 조금 넣는다고 이렇게 맛이 이렇게. 아, 진짜.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와, 어! 맛있지? 맛있어. 와! 맛있어. 양반 넣어도 어때요, 계란? 양반 맛이 좋다. 맛있어. 와! 일동 가자. 근데 간도 진짜 잘했어 이거. 내가 한 거 알지? 형이 한 거. 내가 한 거. 내가 완전히. 미역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맛있네. 아니, 아까도 간이 좀 냈어. 그죠? 아니, 간이 좀 냈어. 고소한데? 아니. 어? 고소하죠? 맛있죠? 이게 맛이 있는 게 이상해. 야, 웅아 하나 넣어주세요. 하나 넣어주세요. 야, 웅아. 아니, 저렇게 식사를 하면 안 되지. 딱 이거 한 입만 딱 먹고 이렇게 딱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다 먹으면 어떡해. 식사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대. 나 이게 먹을 거야, 지금. 하지마. 너 지금 참아. 맛있다. 솔직히 인정하기 싫은데 맛있다. 맛있다. 야, 밑에다 해야 돼. 아뜨거 선생님. 아 뜨거. 고춧가루를 넣지 않았는데 고춧가루 꽂혀다. 물고기 겁나 맛있어. 식기 전에 맛을 한번 지금 순간. 네. 지금 색감 좋아요. 네. 플레이트야 없음으로. 야, 플레이팅 보소. 준아, 근데 혹시 칼질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식감을 상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했네? 그거예요. 이게 어떤 맛이냐? 그냥 먹었을 때 외지 감자. 외지 감자의 맛. 미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먹어요, 감자 볶음을. 알았습니다. 나 심상했어. 탈 테니까 나가세요. 아니, 세 가지요. 그리고 케첩을 찍어 먹었을 때 맛과 마지막에 소금을 양쪽. 아, 소금도 찍어 먹어야 돼요. 소금도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양쪽에 플레이팅 할 거. 본 앞에 더 줘야 돼. 본 앞에서. 예. 자, 이렇게. 진짜 왜 그랬을까? 왜? 나 이기고 싶은 생각 없어. 하나도 없는데 이기고 싶은 생각? 근데 비주얼은 솔직히 좀 약해요. 미역국보다. 그거는 네,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 네,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 먹어보겠습니다. 못하지. 왜? 맛 어때? 맛이 어때? 좋은데요? 생각보다 괜찮아. 아, 됐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뭔가 익숙한 맛. 고추가 많이 들어간다. 뭔가 MSG가 어딨어 여기? 아, 근데 뭐야? 맛있는데요? 맛있잖아. 살 빼야 되는데 이거. 맛있나 보네. 계란말이 더 나은 것 같아.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성공했다. 어때요? 성공했어. 야 근데 어떻게 어떡... 아니 이런 맛이 나나? 좋다. 야, 맛있어. 고기도 맛있고.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어때? 맛있지?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맛있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해서 맛있어요 진짜. 와. 와 장난 아니죠. 라면인 줄? 와 이게 팔칼하네. 라면이라니 그 섭섭한 줄 알고 열심히 만든 사람. 라면 형님 그러니까 맛있죠. 맛있는 거예요. 다 몰랐는데 아까 영훈이가 갑자기 국그릇 어딨지? 하는데 저기다 덮어놓은 걸 갑자기 뚜껑을 확 여는 거야. 그래. 이거 다 넣지도 않아. 다 넣었는데 진짜 맛있어. 이거 과 진짜 맛있어.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지. 아니 난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으면 됐어. 난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아. 경사 너 다이어트 하라고 하지 않았나? 아 근데 맛있어 가지고. 야 땀을 아니 야 해장하니 지금? 간식 먹어야 돼. 야 해장하니. 아니 근데 제가 국물을 이런 국물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다. 맛있네. 와 라면 먹어. 진짜 막 간다. 스프 하나 넣었다. 아 저희를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야. 오늘 저희가 그만 먹어 임마. 네 졌지만 일단 저는 시작하기 전부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소고기 무국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일단 아까 기분이 팍 상한 것도 있고 이 이벤트가 뭐야? 뭐 이쁘다고! 저도 기분이 상해요. 저도 사실 현우 형 싫어해요. 야, 이거 진짜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넣으면 어떡하니? 진짜 단순히 맛만 보고 평가를 했을 때 여기가 좀 라면 스프가 좀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 라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7대 26으로 찬영승! 찬영승! 그 웅영 팀 미역국은 제가 다음 달 생일인데 한번 네 기대 한번 해보고 저는 그 중간 점검에서 그 웅영 팀 미역국 보고 이제 살짝 좀 실망을 했었는데 먹었는데 반전이었구나. 네. 저는 웅영 팀에. 아 정상이 형 아직 땀이. 아 진짜 땀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니 아직 여기 땀이. 저는 국밥 쳐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솔직히 둘 다 맛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엄청 맛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여기는 좀 이제 편법을 썼잖아요. 맞죠?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가 편법을 쓰고 나서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팀은 이척팀! 아 이척팀! 아! 저는 정확히 여기 나왔어요. 물론 기억? 아니야 스포는 과학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둘 셋. 이건 나만 하게. 둘 셋. 이걸로 이제 하나 둘 셋. 다리. 감사합니다. 맛 간다. 하자. 도와줄게. 같이. 그래, 나 가자. 또 저의 막내가 한 명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의 막내. 지금 여기 보이네 지금? 콜롬비아님? 네? 콜롬비아님? 네. 설거지는 중진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죽잖아. 형은 내가 할게. 아, 설거지 내가 할게. 같이 해, 사이좋게. 그래. 한 명이 해주고, 한 명이 해주고. 나 확실히 좀 잘생긴 게 잘생겼다, 분명히. 야, 여기다 놓게, 네가 흔들고. 손으로? 아, 여기 내가 해줄 테니까 헹궈. 제가 오늘 요리하면서 느꼈어요. 왜 사람들이 그 요리에 빠지는지 했는데 맛있게 먹었으니까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 아, 맞아. 저도 편하더라고. 그 맛에 하는 것 같아, 요리를. 그래도 우리가 옆에 있어주니까 더 괜찮지? 네. 예. 허리 아프네. 저도 설거지를 허리 아파요. 나도 진짜 엄마가 데려간 것 같아요. 오늘 18명 식사했어요. 진짜. 우리 형 18명 식사한 거야? 이런 거 느끼면 또 우리가 또 식당 이모님들이 이거 하는데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돼. 오, 그건 맞다. 그건 맞다. 그래.
크리에이티비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디비티비 감사합니다. 미디어 잘 지내세요.